내성적인 아이들의 자기 표현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날 오후, 희연이와 엄마가 이보연 선생님의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먼저 엄마와 희연이의 놀이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희연이 좋아하는 게 뭐 있을까? 응? 이거 말고. 그래, 이거 말고. 이건 희건이가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이거 이거는 병원 놀이네. 우리 형들기도 있고 주사기도 있고. 아니에요? 엄마와 희연이가 선택한 놀이는 바로 병원 놀이. 선생님의 눈과 손이 분주해집니다. 이번엔 선생님과 놀 차례.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디 봅시다. 오, 아프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 잡았습니다.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기가 쑥스러운 희연이. 희연이 내 가족을 그려주는 거야. 가족이 뭐 하고 있는 거 그려주면 돼. 희연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림 평가.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희연이랑 제일 많이 놀아주는 사람. 아빠. 아빠. 아빠는 어떤 놀이 잘해줘? 엄마도 태워주고 와. 발 잡고 일어서는 것 같아요. 희연이와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가 상담실로 들어섭니다. 자, 희연이한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네. 그럼 아이가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잘하고 그래서 능력이 분명히 있는 아이가 밖에서는 못할 때 좀 부모님 마음은 좀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하세요? 어릴 때는 그게 정말 답답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고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디 나가서 막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래도 강요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렸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고 하니까 걱정이 더 생겨서. 희연이는 욕구는 대단히 많은 아이예요. 예. 그러니까 얘 자원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욕구가 많다라는 거, 나름 욕심이 있는 애라는 거,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게 그래도 이 아이의 저는 좋은 자원이라고 봤어요. 그림들 뭐 그린 거 보면은 자기 항상 특별히 이제 윙크하게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이런 욕구들은 있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어머님이 어려서 또래 관계 경험을 제공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돌전 두 돌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한 그 세 돌 정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또래 관계가 훨씬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4돌 지나면서 그때는 애들이 정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인과 아이가 조금 친밀하고 격이 없는 경험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뭐 키즈 카페를 가거나 막 이렇게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마실을 다녀라. 남의 집에.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가 조금 편하게 엄마 손잡고 그 집 물건 구경하고 깎아주는 사과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조금 편하게 약간 릴렉스 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런 경험들을 자꾸 반복하고 그 집 아줌마들 그 집 애랑도 같이 좀 놀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수차례 반복시켜주는. 엄마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처음에 희연이가 이제 7살도 됐고 해서 학교에 가면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잘 못할까 봐 신청하게 됐는데 막상 여기서 선생님과 상담해보니까 제가 더 많이 희연이한테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희연이 격려해주려고요. 많이 도와주고. 네, 지금까지는 우리 희연이가 그냥 타고난 성격이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라나면 어떡할까 많이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듣고 뭔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점점 이렇게 사회성도 많이 길러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 얼굴이 네. 밝아지시네요.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 사회성 길러주기 위해서는 남의 집 가는 이런 마실을 많이 가면서 편안하게 관계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라 했는데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많은 어머니들이 뭐 집에만 가지만 애들 그냥 풀어놓고 그렇죠. 엄마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들의 사회성만 이렇게 기르고 있지 아니, 뭐 게임기 갖다 주고 게임하고 놀고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친구들 보면은 네. 애들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마실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맞아요. 되는지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마실 다니라 그러면 부모님들끼리 티파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게 좀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멤버가 있어도요. 거기에 그냥 얘 혼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있게 되고요. 만약 상대가 좀 적극적이라서 말을 걸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집에 올 때쯤에는 울상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치고 들어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중재라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아이와 뭐 손을 잡고 이런저런 뭐 집을 구경을 한다거나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탁을 드리라 그래요. 네. 사전에 이 마실 다니는 이 집이 조금 친한 사이면은 알다시피 좀 우리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좀 말 걸고 이러는 게 힘들잖아. 좀 꼬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좀 네.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만 말 걸지 말고 우리 애한테 좀 친근감을 표현해줘. 아이한테도 주스 먹을 때 엄마한테 얘 무슨 주스 좋아해? 이게 아니라 우리 집에 포도랑 오렌지 주스 있는데 어떤 거 먹을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아 너무 오렌지 주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러면은 아이들은 이 내성적인 아이들은 생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라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고 거기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뿌듯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욕망에 불을 지펴라.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뭔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누가 나한테 물어봐주고 내가 대답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와! 그러면 막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입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중재사, 그러니까 물밑작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또래와 노는 거면 집착하지 마시고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뭐 오빠, 형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수평적인 관계예요. 또래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맞짱 뜨는 관계가 네.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직적인 관계에서 좀 익숙해지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로 이동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VCR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연령에 따라서 부모님이 이제 지도할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네. 우리가 이제 만 3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물론 돌만 돼도 또래에게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어떤 물체로서의 관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찔러보고 가끔 쫓아가서 이렇게 보지만 이내 사실은 엄마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회성에 약간 강박관념이 좀 있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풀어주면은 얘는 본능적으로 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같이 협동해서 논다거나 연합놀이가 안 되고 그냥 근처 잠깐 좀 놀다가 그냥 혼자 또 그런 놀잖아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이상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만 3세 이전에는 아이가 관찰을 좀 많이 하게 해줘라. 네. 그리고 이왕이면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아. 좀 호기심이 있어.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만 3세가 지나면 아이들이 또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높아지게 돼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끼리 노는 거는 10분 이상 지나게 되면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성인의 중재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만 4세가 되면 또래에 대한 관심은 완전 급증해요. 그래서 좀 연합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떤 같은 물건을 갖고 잠깐 동안 노는 네.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성인의 중재가 없어도 어떤 놀이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거 역시 30분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그냥 애들은 본능적으로 지들끼리 잘 놀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갈등 상황을 적절히 중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아이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부모의 문제 해결을 보고 자기도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을 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시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